김재환의 적시 2루타로 선취득점하는 두산. 넉점 뒤진 3회 말 양의지의 솔로포까지 터집니다. 이어지는 삼성의 반격, 구자욱, 느린 타구. 투수의 1루 송구가 빠집니다. 구자욱은 2루까지. 이어 타석에 들어선 이원석, 쳤습니다.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. 1루에 구자욱이 홈으로 들어옵니다. 한 점을 따라붙는 삼성입니다. 그러나 리그 1위 두산 정말 강합니다. 계속되는 안타에 최주환은 윤성환의 몸쪽 빠른 공을 받아치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더 멀리 달아나는데요. 8회 초 주자 1, 2루 상황. 구자욱의 타구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. 2루에 이지영이 홈으로. 삼성이 한 점을 더 따라붙습니다. 하지만 추격은 여기까지. 리그 1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. 최종 스코어 2대 8.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는 삼성입니다. 어제 선발 윤성환은 맞아도 너무 맞았습니다. 피안타 10개, 8실점하면서 삼진은 단 2개밖에 잡지 못했는데요. 최근 계속되는 기대 이하의 투구에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도 아팠습니다. 5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연패에 빠진 삼성. 내일부터는 심기 일전하고 홈에서 KT를 상대합니다.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.